저는 제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못 간 게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아, 오! 럭키비키잖아. 진짜 어색해. 쓸데. 자, 안녕하세요. 황인욱의 소맥 한 잔 서쪽알 편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쪽알님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숲에서 방송하고 있는 서쪽알이라고 합니다. 2001년생이에요. 네, 맞아요. 아니, 2001년 2월생이면 2002년생이랑 동갑인 거잖아. 01년생 와. 친구들과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7살 때 갔는데 손을 잡고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친구들이 주변에 이제 8살인 친구들이 저보다 키가 10cm나 다 큰 거예요. 그걸 보고 손을 잡고 그대로 집으로 1년 더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첫 방송을 2022년에 시작했네요? 어떻게 하다가 방송을 처음 시작했어요? 사실은 방송을 할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었는데 코로나가 걸린 거야. 혼자서 집에 누워 있었거든요. 이제 너무 심심한 거야. 밖에도 못 나가지.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그리고 연락할 사람도 없고 격리를 일주일인가 했어야 됐어요. 네, 못 맞아요. 나가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방송 키고 밥이라도 먹어야겠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깔아서 방송을 키고 아 안녕하세요 제가 밥을 먹으려고요. 이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정수리로 찍었어요. 첫 방송을. 그러니까 모르니까 방송을. 할 줄 모르니까. 할 줄 몰라서 정수리를 찍어놓고 치킨을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때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내일도 키시나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매일매일 내일도 올게요 올게요 하다가 지금 벌써 2년 반이 지났어요. 아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시작한 거야? 네. 코로나 때 이게 정수리 하면서 첫 방송 하실 때 그때부터 이름이 서쫑알로 지으신 건가요? 원래는 그냥 쫑알. 평소에 말이 많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쫑알쫑알 거려? 해서 쫑알로 했던 건데. 아, 근데 내가 방송을 한번 봤는데 왠지 알겠던데? 아니 말을 끊질 않아. 그냥 혼자 방송을 하는데도 오디오가 아예 안 돼. 말을 끊으면 안 되겠다. 무엔터를 최근에 들어갔잖아요. 그쵸. 근데 최근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럼 무슨 방송을 한 거예요? 제가 사실 크루 방송만 계속 했다 보니까 개인 방송을 했던 적이 두세 달밖에 없었고 그 이후로는 다 연달아서 크루를 이어서 해왔다 보니까 제 시청자분들을 챙기는 방법이나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분명히 좋아져야 되는데 뭔가 점점 떨어지는 듯한 재미만 이제 찾게 되는 거구나. 제가 재밌으니까 저는 나간 맞지, 건데 맞지. 나갔다 와서 이제 재밌는 그걸 잘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버리니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나도 챙기면서 좀 배워야겠다 해서 이제 나오면서 홀로서기를 해보겠습니다 와 동시에 두세 달 하다가 이제 장기유방. 왜? 아니 더 힘들던데요. 맞죠. 국내 방송이 더 힘들지. 개인 방송이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처음으로 이렇게 쉬어봤어요. 원래 매일매일 방송을 했다 보니까 그러다가 다시 시작했는데 감사하게도 탁구 용병으로. 근데 그때는 탁구 용병이었는데 맞아요. 어떻게 하다 무엔터에 지금 다시 입사를 하게 된 거죠? 네, 용병으로 하다가 이제 또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연습을 그 이후로도 좀 몇 번 하셔가지고 허리 다치기 전에? 네. 아니 허리 박살낸 그 주범이잖아. 아 진짜 아니 진짜로 억울해요. 저 진짜 이게 이유가 있는 게 근데 방송이 재밌어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방송이만 계속 하다 보니까 바깥 세상을 잘 몰라요. 제 또래 친구들이 뭘 좋아하는지 저는 하나도 모르겠고 막 대학생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나 과제 제출해야 돼, 나 과제 해야 돼 이러는데 공감이 하나도 안 가. 난 미션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는 지금 미션 해가지고 해야 미션, 되는데 미션. 밈 같은 것도 잘 몰라요. 갑자기 되게 뜬금없이 줄임말 같은 거를 막 쓴단 말이에요. 밈 쓰고 막 자기들끼리 막 웃는단 말이에요. 저는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같이 웃고 있어요. 뭔지도 모르고. 뭔지 근데 아직 그 친구들을 만나요? 만나죠. 만나는데 항상 저는 시간이 안 되니까 친구들끼리만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만 항상 빠지고. 그래서 좀 억울한 점이 좀 많아요. 저도 이렇게 느리고 싶어서 느린 게 아닌데 빨리빨리 저도 막 지금 세상을 좀 알고 싶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그런 거 좀 속상하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 약간 뭐 줄임말이나 이런 거 쓰는 거 있어요? 쓰면은 반응이 항상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뭐라고 해요? 아재 개그 친다고. 아니 뭐 무슨 줄임말을 쓰길래 뭐 고고싱 이런 거 쓰나? 아니 뭐 써요. 고고싱 이런 거 써요? 고고싱도 쓰고 야 이거 완전 JMT 좀 맞대
땡! 이렇게 하면은 아는 척 하는 것처럼 느껴지나 봐. 아, 나 줄임말을 쓰는 게 자랑스럽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말하니까 나는 뭔가 슬퍼. 그래도 아직 친구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열려있다고 보는데 네. 요즘 내 나이대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요즘. 사실은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휴방 한 달 했다 했잖아요. 네. 그 전에 단기 알바를 했어요. 오? 방송을 잠깐 제쳐두고. 너무 궁금한 거죠. 왜냐면 저는 대학교도 못 나왔고 제 주변 또래 친구들이 가까이서 뭘 하고 지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최대 입시 준비하시지 않으셨어요? 준비만 했습니다. 진짜 그 나이 때 체험해봐야 되는 것들은 다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한테 아직도 그런 말을 하세요. 대학교 지금이라도 가고 싶으면 가라고. 어 진짜 나 갔으면 좋겠는데. 갔으면 좋겠다. 경험이라고. 저는 제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안, 그러니까 못 간 게.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아 오! 럭키비키잖아. 진짜 어색해. 쓸 때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게 보인다. 아. 그러면은 쫑알님이 이렇게 얘기해준 네. 이 사연을 가지고 저희가 싹 말아서 노래로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지만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유행어나 MG의 밈이라던가 바깥 세계가 바뀌는 것도 잘 몰라요. 친구들은 대체 그게 언제 적거냐고 말하지마. 사실 저도 하고픈 말이 있죠. 좀 들어주세요. 빠르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 나도 돌아버릴 것만 같아. 가끔은 내 자신을 천천히 돌아보고 싶어. 어떻게든 나답게 살면 되지. 누가 알던 말던 행복하면 되잖아. 늘 지금처럼 행복하게 가보자고! 이렇게 쫑알님의 사연으로 노래를 싹 말아서 만들어봤는데 어땠어요, 소감? 아니 노래가 이렇게 즉흥으로 바로 나올 수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노래가 좋기까지 하니까 부르면서 좀 행복해지는 기운이 좀 많이 나는 곡이었던 것 같아요. 소맥 한 잔에 출연해본 소감은 어때요? 다음에는 제가 직접 어떻게든 적어가지고 또 참가하고 싶어요. 사연을 지어 짜내서라도 가지고 와가지고 또 하고 싶어요. 궁금한 거 있는데 즉흥으로 하면은 발매는 안 되나요? 나중에 사람들의 반응이 좋으면 앨범으로도 진짜 낼 생각이 있어요. 아 이거 내고 싶으셔서 말씀드린 건가요? 아 너무 요즘은? 좋아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하루 시작할 때 들으면은 좀 상쾌할 것 같아가지고 노래가 너무 힐링됐어. 그럼 황인욱의 소맥 한 잔, 서총알 편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욱의 소맥 한 짠! 빠르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 나도 돌아버릴 것만 같아. 가끔은 내 자신을 천천히 돌아보고 싶어.